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이슬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뭐 전쟁, 테러, 또 여성 인권 억압, 뭐 일부 다처제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슬람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요. 이슬람과 중동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시죠. 이수 교수를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슬람 알레이쿰. 뭐라고요? 아살람 알레이쿰. 그래서 말했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랍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일상으로 만날 때 하던 그 신의 평화가 그대에게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만나도 하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인사말이에요? 네. 신의 평화가 그대에게. 신의 평화가 그대에게. 네. 그냥 일반적 인사 속에 그 평화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앞에 방금 이슬람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한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 인사말에도 드러나네요. 네. 이슬람이란 단어 자체가 평화란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슬람이 평화예요? 네. 근데 왜 이슬람은 그렇게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죠? 네. 교리 자체에서도 무슨 평화 이런 게 유독 강조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끊임없이 5000년 동안 유목생활에서 뭐 전쟁과 갈등이 잠시도 없을 때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절히 갈구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냥 종교가 평화고 평화를 갈구할 뿐이지 그렇다고 예.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전 세계에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돼요? 최근에 이제 퓨 리서치 센터 세계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금 19억을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구촌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 지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로 중동, 아랍? 네, 중동 아랍이 전체의 한 25% 정도 되고요. 이슬람 전체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가장 많은 나라는 인구수로 인도네시아가 한 2억 5천 제일 많고 예. 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터키, 이집트, 이란이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한 70%가 아시아에 포진해 있는 사실은 아시아의 종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슬람 하면 아랍, 중동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뉴스가 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고 그렇죠. 뭐 테러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석유, 건설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랍과 이슬람이 동일시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슬람의 본질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랍과 이슬람은 정말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랍과 이슬람은 다른 개념이다? 뭐 아랍은 약간의 민족적 개념, 아랍어를 모국으로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아랍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단이니까 22개 나라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 대부분이 또 이슬람이고요. 유럽에서도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예. 카톨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종교고 예. 미국에서도 모스크가 한 3천 개 정도 되고 유대인만큼 규모가 큰데 뭐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네.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어도 우리가 이슬람 하면 테러, 전쟁 그거는 아랍에 있는 몇 나라만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인들은 유목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이제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 할례나 명예살인이나 일부타처나 이런 오랜 아랍의 유목적 전통과 이슬람의 가르침이 이제 혼돈되어 오는 거죠. 그걸 동일시함으로써. 아. 그래서 사실은 명예살인이나 여성 할례 사실 이제 억압적 문제들은 이슬람의 원칙에서도 위배되는 그리고 상당 부분 또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도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슬람의 가치로 이제 혼돈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슬람이란 종교도 사실 기독교랑 뿌리가 같다면서요? 뭐 지구상의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종교 하나만 고르시오 하면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가깝습니까? 원래 같은 일신교에서 나왔고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3대 일신교라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알라라는 개념이 이제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는 네 가지 속성입니다.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알라이거든요. 그럼 기독교에 하나님하고 같네요? 그 개념이 다르지는 않죠. 하나님이 두 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다만 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관과 뭐 구원의 방식은 달리했겠지만 그 존재 자체는 다르지 않는데 뭐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같음보다는 다름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다는 면에서는 같고 네. 제일 다른 건 뭐예요? 뭐 결국 창세기서부터 구약까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성서를 거의 공유합니다. 물론 미세한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여기서 세 종교가 나뉘게 됩니다. 예. 유대교는 유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랐죠. 자기 기득권을 침해했으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유발해서 사실 유대와 기독교는 갈라서게 됐고요. 또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존경합니다. 놀랍도록. 그런데 예수님을 한 줌의 신성도 갖지 아니한 순수한 인성 예수로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 아주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세상에 충실히 전파한 훌륭한 예언자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두 종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물론 뭐 기독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지만 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 비하면 훨씬 또 가깝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애착이 저는 뭐 인류학자로서 평생을 살아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요. 예. 예. 또 일부 개방된 이슬람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신일이기 때문에. 네. 아랍으로 예수님을 이사라고 하거든요. 이사라는 이름을 쓰는 아랍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서도. 그래요? 아 그러면 종교 뿌리나 뭐 기본 구조나 어디에도 뭐 사랑의 종교고 평화의 종교지 무슨 전쟁이 이런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학에서 가끔은 이제 근친증오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근친증오. 예, 이제 가까운 종교일수록 서로 경쟁적이 되고 더 미움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기독교와 이슬람이 갈등하는 것은 어떤 교리보다는 이제 지배 피지배 역사적 트라우마 예. 오랫동안 이제 정치죠, 접경하면서 정치적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몇천 년 전부터 전쟁하지 않았어요? 네. 이슬람과 기독교는? 이제 초기부터 네. 이슬람이 뭐 기독교 세계를 점령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711년부터 스페인이 지배받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기였죠. 그 오랜 기간으로 보면 이슬람 쪽이 기독교 유럽을 대부분 오래 지배했죠? 1000년 가까이 그죠? 이슬람이 지배합니다.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에 진입하는 게 711년이고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공격하는 게 1683년이니까 예.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00년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고 그때 유럽은 스스로 이걸 덮어버리고 싶어서 다크 에이지라 해서 암흑의 시기로 덮어버렸죠. 이제 그때 이슬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 시대를 구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전된 거는 불과 몇백 년. 18세기 정도로 보는데요. 뭐 중동사회는 그 계기를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으로 봅니다. 1798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 이후에 200년 가까이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다 받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지배 비지배 이제 역전. 강약의 역전이 이제 오늘날 큰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암흑의식이라고 칭한 그 천년의 지배를 받아온 기독교에서는 뿌리 깊은 이슬람에 대한 증오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역전된 뒤에는 이제 이슬람 쪽에서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683년이라는 게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세 차례 공격하거든요. 그때 비엔나가 무너지면 스칸디나비아 북쪽까지 이슬람 천국이 되는 예.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이슬람부터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83년이라는 것은 유럽 역사에서는 정말 이거는 공포와 치욕과 모멸의 극점이었지만 예. 이슬람에게는 정복과 환희의 그렇죠. 극점이었거든요. 이게 결국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슬람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 네. 이슬람 공포증, 이슬람 혐오증의 역사적 불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통해서 치유됐던 건 아니고요. 이미 오랜 역사 인식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00년 동안 한때 자기를 지배했던 저 세력으로부터 그걸로 지배당하니까 예. 이게 이제 모욕감이나 이걸 참을 수가 없죠. 예. 그 중에 한 10%가 오늘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나 결국 종교적 가치를 버리고 서구의 사악한 바이러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서구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중세의 화려했던 이슬람 시기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라 그러고 한 10%쯤 됩니다. 아 그러면 잘못된 걸 알았으면 행동해서 바꿔야지 왜 말만 할 건가? 그래서 행동으로 나선 게 이제 알카에다고 그렇죠. 또 IS고 뭐 전체 이슬람으로 보면은 알카에다는 저희 학계에서 한 3% 정도요. 예. 지지 계층이 예. IS는 또 한 1%도 지하 안 되는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러나 90%는 또 주어진 현실을 수긍하고 네.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실익을 취하자 하는 것이 이제 주류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진짜 역사적 뿌리는 거기에 있겠습니다만 현대사로만 좁혀보면 이스라엘이 나온 이후 갈등이 격화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반서구주의에 기름을 끼얹었던 그렇죠. 사건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 때 600만 유대인이 대학살당하고 그때 살아남은 한 64만 명의 유대인들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문제가 일어났던 유럽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해 줍니다. 예, 예.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땅에는 2000년 가까이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92%의 아랍인과 8%의 초착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해 왔는데 유럽에서 대규모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100만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쫓겨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가 되고 또 전쟁의 불씨가 되고 그때 팔레스타인 문제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동의 자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반서구 극단적인 테러가 일어나는 가까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시각에서 보면 정말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평화롭게 살던 곳에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국이 군사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강제로 나라를 하나 만든 거 아닙니까? 그쪽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원래는 영국 지배를 받았는데 예. 그래서 투쟁을 하려면 반영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그 서구에 대한 반감이 이제 다 미국으로 가서 지금 중동의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아무리 서구에서 교육받아도 이 반미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이슬람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무슨 수니파, 시아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네.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예언자 창시자가 무하마드이지 않습니까? 무하마드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의 후계자를 혈통으로 할 건가? 아니면 부족 회의에서 선출할 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당시 이제 아랍의 관행에 따라서 부족 대표들의 슈라라고 하는 이제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게 순위파고요. 무슨 소리야? 무함마트의 혈통만이 후계자가 되어야지. 예.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아파인데요. 근데 이제 무함마트가 이제 가베잔적 사회에서 아들 없이 파티마라는 딸 하나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유일한 부계 혈통이 자기 사촌 남동생 알리였는데 결혼시킵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이제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후계자가 못 돼요.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네 번째 겨우 후계자가 되는데 5년도 안 돼서 반대파에서 그냥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당신들과 한 하늘에서 같은 종교를 못하겠다고 무하마드와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예. 이게 시아파가 됩니다. 어느 쪽이 수가 많아요? 이제 시아파가 10% 정도 되고요. 나중에 16세기 이란이 시아파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제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됐고 이란, 이라크, 바레인이 시아파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순위파입니다. 90%. 네. 아시아 쪽은요? 아시아 쪽은 거의 대부분 순위파. 순위파고. 네.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게 옳다. 이쪽 주장이라 이거죠? 뭐 그렇게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세습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 순위 시아파랑 또 무관합니까? 상관없이 원리주의죠. 아무래도 이제 한때는 시아파가 원리주의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살해당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극단주의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예. 1948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는 순위 시야 할 것 없이 원리주의가 굉장히 반미 반수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극히 일부인 이슬람 원리주의 그 가운데 몇몇 테러 단체, 테러 집단 이거 국제적 골칫거리고 이슬람 내에서도 골칫거리다. 진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 포비아가 만연해 있는데 그게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조직들이 이걸 더 확산시켜서 1차적 피해자는 이슬람 순수한 주류 이슬람 공동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요즘 이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아젠다가 이슬람군이 앞장서서 이슬람 테러를 좀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죠. 예. 왜 이제 스고의 대테러 전쟁에만 의존하는가? 그렇죠. 내부적인 지금 자성이 굉장히 강하고 일어나게 있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 간의 무슨 국가 내에도 그렇고 국가 간의 어떤 분쟁들이 보면 종교에 따른 분쟁이 뿌리에 또 있고 동시에 부족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족은 뭐 어디 어떤 뿌리로부터 오는 겁니까? 부족은 생존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이제 보셨겠지만 이게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뜨문뜨문 오아시스가 있고 또 산악지대는 고립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부족 군벌이 이제 최고의 생존 보장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정체성이나 종교 정체성보다 좀 부족 단합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부족주의가 지금 만연돼 있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데나 또 일부 아랍 국가들 중에는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이 뭐 30.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무장관 하면요. 아들이 내무장관 이어받고요. 이제 국방장관도 지금 아들이 국방장관 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부족이나 가문 간에 이제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의 군입보다는 이제 부족에 의존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역사와 이슬람의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시작됐고요. 한 1500년 가까이 되고 통일신라 9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 인류학적, 민속학적 자료가 있고 이제 845년부터는 문헌이, 기록문헌이 나타나면서 예. 굉장히 그 교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문헌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18명의 아랍 학자들이 쓴 23권의 역사서, 지리서, 필사본에서 이제 신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중국 동쪽에 신라라는 6개의 섬으로 된 나라가 있다. 섬이라고? 예. 정말 사람이 살기 좋고 유토피아다. 그리고 이제 기후가 쾌적하고 먹고 살기 좋아서 우리 동족들이 한번 신라에 가기만 하면 정착해버리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예, 예. 왜 여섯 개 섬으로 묘사했냐면 이 사람들이 중국 장안까지는 육로로 왔다가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갈등 관계였기 때문에 또 코스트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배로. 네, 그래서 수양제가 뚫어놓았던 운하를 타고 이제 항주나 양주로 와서 주로 항주에서 출항해서 한 열흘 만에 흑산도에 도착해서 대한해협을 따라서 울산을 통해서 경주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항주를 출항해서 한 열흘 뒤에 나타나는
이걸 이제 반도로 보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 섬으로 봤군요. 예.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쭉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이제 접촉이 고려 말, 조선 초, 세종 때까지 굉장히 긴밀하게 이어집니다. 고려 말에도 우리가 이제 쌍화점이라는 고려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요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벡돌이 먹는 쌈사라고 만두 종류를 얘기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와서 요즘 말만 로컬 에트닉 레스토랑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고려 사람들이 매일 그걸 살아가고, 예. 그 다음에 뭐 득수장시나 또 위구르 설수리 같은 그 당시에 왔던 중앙아시아나 이슬람권에 왔던 분들이 한국에 귀화해서 지금 명문 대가로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예.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을 분석해 보면 참 놀랍게도 조선 시대에도 이슬람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많이라고 하는 게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뭐 이제 지금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수천 명 규모는 됐을 거다. 왜냐하면 촌락을 따로 구성하고 살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종조 우리가 기록을 보면 세종의 어떤 즉위식이나 또 신년하례 동지 만궐례 일년을 마무리하는 궁중 공식 행사에 반드시 이슬람 성직자 종교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초대받아서 그래요. 이슬람식 이제 축송과 송가를 바쳤다. 예. 이제 송축이라 그러는데 예, 이런 예. 기록이 있거든요. 세종실록에. 네. 그럼 이슬람 성직자가 임금 앞에서 이슬람식 찬송을 바쳤다. 뭘까요? 제가 보면 저는 이게 코란 낭송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랬겠죠. 생각합니다. 그랬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세종께서 정말 눈을 지그시 감고 이슬람 대표가 읽어주는 코란 낭송으로 자기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을 추구하는 의례가 있었다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이례적 기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이제 요즘에 이제 과학사 쪽에서 많은 연구 논문들을 보면, 뭐 세종이 우리가 과학 르네상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혼천이, 해시계, 뭐 자경루. 이게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도, 이슬람 역법의 코리아 버전이다. 한국의 이건 국제학계에서도 이미 다 이거는 논문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역법이나 그게 음력하고 같아요? 이슬람 역법은 원래 태음력이잖아. 순수 태음력인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는 음력이 이제 중국에 들어왔던 회회역법, 이슬람 역법을 원리를 가져다가 이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예. 완성한 게 칠정산 외편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음력의 기초가 됩니다. 예. 그거 보면 이제 우리 음력은 이슬람 역법이나 이슬람 천문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